자동차에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레이아웃 캐슬입니다. 오늘은 맛집 탐방을 소개할 예정이었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먹방 기다리신 분은 아쉽지만 그 대신 얼큰한 매운맛을 넣은 아반떼 N9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반떼 N9에 매운맛을 넣은 이유, 아반떼 기존 모델에 고성능 최적화된 옵션과 차별화된 스포티 디자인을 강조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빨간 티를 입어서 그런지 강렬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면 그릴에는 사선들을 서로 마주보면서 N9 로고를 넣은 것, 이 차가 고급 프리미엄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범퍼의 거대한 승부구 디자인이 특이하죠? 세계 화살표에서 영감받아서 넣은 것, 시선을 사로잡고 있네요. 아반떼 신형 출시했을 때 진작에 나와서 했죠. 측면까지 길게 이어진 헤드램프는 크게 보이죠? 18인치 휠 디자인은 잘생겨서 구매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이 차가 최소 2179만원부터 구매해야 가질 수 있는 휠 디자인입니다. 옵션 선택을 잘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달라진 디자인을 찾아보세요. 윈도우 몰딩과 쿼터글래스에 유광 블랙으로 장식하였죠. 만져보면 매끈하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이처럼 매력적인 아반떼는 스포츠카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LG자 모양으로 좌우로 길다란 테일램프는 중형차급 디자인을 확장했습니다. 신형 아반떼 크기가 EF 소나타랑 똑같아요. 범퍼 하단에 넣은 유광 블랙 장식은 소나타 센슈얼셔 디자인과 비슷합니다. 트윈 머플러는 고성능 필수품 중에 하나죠. 트렁크 상단에 설치한 리어 스포일러는 체감적으로 만져보는 느낌에 매끈합니다. 아반떼 라인에 인테리어에서 달라진 점, 핸들과 변속기 디자인이 차별화됐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계기판 옆에 있어요. 시트가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 코너링할 때 좌우 쏠림 현상을 저감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밸런스터에는 어떤 핸들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인테리어 곳곳에서 빨간 선 포인트가 보이네요. 시트를 꽉 채우고 핸들을 잡으면 단단한 주행 질감으로 레이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핸들 버튼들은 꼭 필요한 기능들로 모았네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은 터치 감도가 바로 반응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라디오 주파수는 오른쪽 화면에서 별도로 맞출 수 있군요. 빨간 선이 무드등부터 도어까지 길게 연결되었습니다. 저렴해 보이는 인테리어 질감은 나쁘지 않아요. 모니터 하단 버튼들이 가로 일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이얼 돌리고 버튼을 누르는 에어컨 조작감이 부드럽습니다. 밸런스터 N 변속기가 이 차에도 장착을 했네요. 작지만 변속하는 손맛이 짜릿할 것 같습니다. 도어 재질이 단단한 직문인 이유는 바느질 산 듯한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죠. 미니 스피커와 메모리얼 시트 버튼을 넣었습니다. 알루미늄 엑셀레이터 받고 드라이빙을 하면 속도감이 짜릿하겠죠. 조수석 위치에서 인테리어를 봤더니 넓어진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뒷좌석 위치에서 보면 인테리어 꼭 필요한 요소들만 놓고 여백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쿼터글래스 안 보여서 창문이 좀 답답하죠. 헤드레스트와 시트 바닥에도 빨간 시선을 넣었네요. 앞좌석 간의 공간이 중형차급으로 더 넓어졌습니다. 아반떼는 가족과 함께 탑승하니까요. 엔진 룸을 열면 204마력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맛집에서 식사 마치면 후기를 남기는 것. 이처럼 아반떼 맛집은 매운맛 N9에 새로 추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맛으로 식사를 즐기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순한맛 일반 모델에서는 담백하게 먹었다면 N9 모델에는 김치나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요리한 매운맛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매운 음식으로 스트레스 해소하고 목적지까지 드라이빙에 즐거움을 주는 아반떼 N9 타보실래요? 아반떼 N9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